제가 직접 데이터 소싱하고 직접 데이터 만지고 저 그래프가 저 사람이 그린 걸까? 기사에 나온 그 그래프를 따다가 옮겨 놓은 걸까? 그러니까 다 보입니다. 근데 각종 그 미래서들도 있고 유튜브에서도 정보가 난무하는데 네. 그런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게 뭔지. 아, 정보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정보. 그러니까 경제 공부하고 좋은 정보를 습득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정보의 소스들이 있으니 그 중에 뭐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경제 읽어주는 남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직접 분석하고 2050년까지 직접 데이터 누구랑 쉐어도 안 하고 제가 직접 분석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요. 자,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모든 그래프들은 다 제가 직접 그리는 거예요. 제가 직접 데이터 소싱하고 직접 데이터 만지고 그러니까 영원한 이코노미스트이고 싶은 거예요. 그 욕심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저자가 많아지면 제가 쓸 영역이 줄고 분석을 남들한테 시키고 나는 인사이트만 주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제가 우수하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여러 유튜브 채널 중에 누가 진짜일까라는 것을 구분하는 좋은 기준이 저 그래프가 저 사람이 그린 걸까? 기사에 나온 그 그래프를 따다가 옮겨 놓은 걸까? 그러니까 다 보입니다. 이건 다 제가 그린 거예요, 이게. 그죠? 따다가 올려 놓은 거랑은 달라요. 그래프의 모습 자체가. 그게 하나의 데이터를 직접 만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언론에서 얘기해 놓은 것을 잘 믹스해서 전달하는 사람인가? 그건 좀 진위가 달라질 수 있고, 물론 언론에서 나온 그 그래프조차 활용하지 않고 말로만 하면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걸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철저히 데이터에 기초해서 설명해 내는 거, 그런 사람을 여러분 좋은 어떤 그 크리에이터로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시대가 바뀐 거죠. 옛날하고 지금하고 지금은 크리에이터 시대니까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